4.10 총선을 앞두고 진행하는 후보자 공약과 선거구별 쟁점을 분석하는 시간, 오늘은 영주 봉화 영양선거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규환 후보는 농민 지원을, 국민의힘 임종득 후보는 방산기업 유치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한편 임종득 후보는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출국 금지가 내려져 있는데요. 선거 기간 내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도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규환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서울 메가시티 정책에 맞서 지역과 농촌을 살리는 농민 지원 사업을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을 막고 매달 최대 50만 원의 농민 기본급과 최대 30만 원의 농촌 정주수당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농촌에 사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 자체로 이미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농촌 정주수당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고 보고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농민 기본급, 농민 수당이라고 불리는 그런 기본급이 지급되어서 조금 안정적으로 농사 지으면서 농촌에 살 수 있는 기반 마련하는 게 1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철도 교육과 산업의 중심지인 영주, 그리고 기차역이 많은 봉화의 특색을 살려 철도를 기반으로 한 관광산업 확대도 약속했습니다. 지역별 세부 공약으로 영주에는 아시아 철도 교육의 허브 역할을 할 철도 운전 기술 안전 인증 훈련 센터와 해외 인력 양성 센터를 유치하고, 봉화에는 국립 태백산 사고 기념관, 영양에는 연구와 놀이 체험이 가능한 생태 도서관 건립 등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임종득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안보실 제2차장을 지내며 쌓은 국방 네트워크를 활용해 방산 기업을 영주 국가산단에 유치하는 게 핵심 공약입니다. 첨단 베어링 산업에 그 실질적으로 방산 기업들이 다 연계가 되어 있고요. 베어링이 안 들어가는 방위산업은 없습니다. 우리 영주 영양 봉화 지역의 일자리 창출, 경제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지역별 공약으로는 영주에 해커 사관학교를 유치하고 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교통량 분산을 위해 국도 28호선 대체도로 건설을 내걸었습니다. 봉화에선 K-베트남밸리 조성에 필요한 대규모 민자를 유치하고, 영양에는 지방도 918호선의 국지도 승격 등을 약속했습니다. 경제성 부족으로 해당 사업들이 중도에 좌초되지 않도록 정부의 사업 타당성 검토 기준도 바꾸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단지 투자대 효과 측면으로 보는 기존의 사업 타당성 검토의 범주를 벗어나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결국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배려되어야 될 부분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 지역 구의원들과 잘 소통하고 협의한다면은 충분히 명분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편 최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던 임종득 후보가 해병대 사령관과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민주당은 선거 쟁점화에 나섰습니다. 한 젊은이의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을 별들의 소모품으로 취급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죽음의 진실 반드시 밝혀야 하는데 그 진실 밝히려는 노력을 권력의 외압을 통해서 가로막은 사건이죠. 이에 대해 임종득 후보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MBC 뉴스 이도훈입니다.